저희가 선배님들을 응원하기 위해 이렇게 왔습니다. 그 몇 학년이? 지금은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후배들이요. 3학년 언니들 응원하러 온 친구들. 아, 어느 학교? 예? 어느 학교? 중앙여고예요. 중앙여고. 중앙여고. 서울 중앙여고. 중앙여고야. 그래 만약에 네. 그 외국인한테 네. 그 뭐 한국 교육 제도에 대해서 네. 아니면 뭐 이런 수능 시험에 대해서 네. 뭐 하고 싶은 말이 뭐 설명해 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아, 외국인한테요? 네. 아. 외국인. 아, 외국인한테요? 아, 예. 아 근데 이런 수능 제 시험 제도가 저희 학교에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응원하는 문화는 정착되어 있지가 않아가지고 좀 신기해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외국인들은 자 이런 걸 잘 못 접해보고 그러니까 저희 이런 거 보고 그냥 저희 한국의 문화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외국인. 대학 입시 문화. 네, 대학 입시 문화. 저희가 교육열이 센 나라니까 그만큼. 네, 네. 맞아. 끝나고 네. 그 애들이 어떻게 준비하는 거예요? 아 수험생 분들이요? 아니면 네, 그 보고. 아 보고요. 저희 수험표가 있으면요, 무슨 이렇게 나가면은 영화표도 할인해주고요. 뭐 네. 음식점 갈 때면 50% 할인하고 이렇게 되게 이벤트가 많아요. 수험표 네.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뭐 영화 보거나. 네, 영화 보거나 아니면은 음식점 먹거나 아니면 가족끼리 즐기는 이거 학생들도 있고. 아. 패밀리 레스토랑. 네. 아. 뭐 영어 잘하시네. 어, thank you. 설마 맞다. 지금 오면 갈 수 있어. 언니 몇 점 잤어?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아웃백이나 그런데요. 아 그래요? 네 거기 아웃백이나 또 뭐 있지? TGI 데이트. 그 몇 시쯤 갈까요? 지금 갔어요. 지금 가시면. 그러면 네, 좀 설명해 주세요. 저는 2학년이고 2학년 이렇게 1학년이거든요. 아 같은 학교인가요? 네 같은 네, 학교에 학년만 달라요. 이화여자대학교 아. 부속대학 사범대학교 이화 금남고등학교입니다. 근데 왜 여러 학교 있는 거예요? 예, 아 여기 그 같은 그 학교 모여가지고요. 여기에 고사장이 다 따로따로 배치가 돼요. 그래서 아, 학교마다 다 따로. 교육청이 따로. 달라요. 그래서 원래 이 학교 다니는 네. 사람이 여기서 보는 거 아니죠? 아, 그거는 네. 그거는 못 보게 해요. 아. 이 학교에서 이 학교 다니는 학생이 여기 학교는. 아, 왜 그런 거예요? 예, 그거는 뭐 치링. 치링. 근데 안 오냐? 그러면 다 탈래? 그 작년에 뭐 네. 재정에 뭐 7인 문제 좀 있었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이 7인 많이 해요? 네? 그 이후로는 그거 하면은 아무래도 인생이 불행해지니까. 2년. 네. 그러니까 잘 안 하려고 하겠죠. 그 핸드폰 같은 거 그래가지고 아예 못 갖고 들어가고. 그거는 이해 못했어요. 그 핸드폰이요? 어떻게 핸드폰으로 그렇게 할지 문자 이렇게 넣어가지고요 막 이렇게 누르고 그렇게 뭐 서로 막 문자 예. 보내는 거예요? 예. 시험이 시작되면요 문제지가 공개가 되는데요 그걸 학원 선생님들이 보고 다 문제를 풀어서 그거를 보내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같은 학교끼리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저번에 그랬어요. 너도 그랬어? 영어로 보입니다. 수능 시험에 대해서 모른다면 그 뭐 뭐라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설명해 주도록 말로 특히 외국 사람들은 한국사 반드시 고쳐야 할 고쳐야 할 지옥 헬 뭐 교육은 원래 천국 아니에요? 한국에선 아니에요. 아 왜요? 야 이거 나라 망신이야. 나라 망신? 너무 배우는 건 즐거운 자세인데요. 대학 안 가도요 잘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좀 곱게 안 봐요 그거를. 좋게 안 봐요. 그러니 그래가지고 대학을 꼭 좋은데 명문대 이런 데 가야지 인정해주고 그래서 좀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데 네. 거기 다들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힘들죠. 요즘 우리나라에서 되게 외국으로 유학 많이 가잖아요. 네. 사람들이 외국 좋은 대학에 합격해도 나중에 적응 못해서 다시 돌아온 경우가 되게 많대요. 네. 이유는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SAT 해가지고요. SAT만 열심히 외워서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면요 미국 가서 수업을 못 따라가는데 이해도 잘 못하고 에세이 같은 거 제출하기도 너무 힘들고요. 신문에서는 그런 거 안 나오고요. 강남 쪽 가면 학원에서 아름아름 알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막 듣고 그랬어요 사람들한테. 아, 저도 그 외고에서 대원 외고하고 그 용인에서 그 미국 역사 가르쳤거든요. 제가 대원 외고 봐서 떨어졌어요. 네? 대원? 네, 봐서 떨어졌어요 시험 봐서. 아, 안 됐다. 외고를 되게 초등학교 때부터 아는 사람이 가서요. 초등학교 담임선생님 자제분이 가셔서 되게 많이 가고 싶었거든요. 대원외고를 그래서. 네. 그래서 봤는데 일단 떨어지면 되게 충격이 크잖아요. 최소한 한 6개월 이상을 준비를 하는데. 네. 그래서 준비를 하는데 떨어졌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것도 나름대로 하나의 이렇게 실패에 대한 준비 방식 같아요. 한 번, 그리고 외고 시험도 예를 들면 수능 시험 말고는 학생들한테 되게 큰 시험이잖아요. 네. 그런 걸 한번 이렇게 봐보고 떨어져 본다는 것 자체도 일단 뭐 경험이랄까? 그 다음에 네. 약간 좀 사람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좀 겸손해지는 것 같고. 아. 그 전까지는 뭐 내가 되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예. 아니 뭐 좌절감도 들고 막 그러면서 친구들도 되게 많이 갔거든요. 예. 지금 대원외고 다니는 애도 아는 애도 한 5명? 예. 6명 넘게 되고 그래서 친구들은 갔는데 나는 떨어졌다 뭐 예. 이런 거도 되게 기분이 그냥 묘해요. 슬픈 거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안 좋은 거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수능에 대한 약간 준비 과정이랄까? 예. 그냥 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앞으로 계획 어떤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원래 대원외고가 되게 법 쪽으로 많이 갔잖아요. 제가 장래희망이 좀 변호사 쪽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하고 유학까지 한번 가볼 생각이었는데 네.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해서 일단 법대 아니면 로스쿨 생기면 로스쿨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 안 물어본 거 뭐 말하고 싶은 마지막으로는 뭐 아까 저도 하고 싶었는데 저쪽이 말하고 싶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수능 시험 볼 때 듣기 평가할 때 비행기 안 떠요. 네, 그 시끄럽다고 그래서 못 뜨게 비행기. 그다음에 막 선생님이 막 발가락 꼼지락거렸다고요. 막 그 학교 홈페이지에 막 항의 글 올라오고 이래요. 아. 재밌어요 되게. 재밌다. 감사합니다. 네.